선수가 쏜 화살에 안산 선수 화살도 이제 관통을 했어요. 아... 와, 요거를 그 양궁 용어로 로빈훗이라고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로빈후드가 양궁 선수들의 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양궁을 하면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중계 방송을 할 때 로빈훗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이제 양궁 경기 중에 룰이 로빈훗 에러를 하면은 그 화살의 점수가 인정이 되는데, 이제 더 깊숙이 박혀서 이게 화살이 관역에 맞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9점으로 인정이 돼서 팀 감독님께 저 9점이에요, 10점이에요? 물어보느라고 일단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그거 9점이에요, 10점? 아, 이제 다른 거보다. 네, 시합 중이니까 점수에 신경을 썼죠. 로빈훗 화살은 어디 또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이 돼요? 네, 올림픽위원회 박물관에 영구적으로 보관이 보관이 됩니까? 네. 아, 그래도 본인 건데 내가 가져갈게요 하면 안 돼요? 가져갈 이제 길이가 안 되기도 하고 어차피 쓰레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표현하니까 네,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의미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버릴 화살이어서 드리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죠. 네. 네, 어디선가 이렇게 보관이 돼서. 제가 알기로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게 이게 진짜 우리 국대 선발전이라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1차가 국내 상위 선수 130명 정도가 시합을 해서 64명이 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4명에서 20명, 2차에서 선발을 하고 20명에서 8명을 선발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이 8명의 선수가 두 번의 평가전을 거쳐서 최종 올림픽 대표 3분이. 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대표 이거 진짜 엄청나게. 1등 했던 선수가 갑자기 30등 바깥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와. 계속 상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네요. 네. 실력 그 자체만 놓고 그냥 국가대표로 선발을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양궁 3장이에요, 3장 지금. 국가대표. 3장. 3장. 네? 3대 천왕 지금. 이러면 이제 보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려면 총 몇 발의 화살을 이게 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는 다큐에서 아주 4천 몇 발. 예. 4천 쉬운 다섯 발을 쏴야 돼. 이거 4천 번 넘게 이거를. 아. 어우. 이거를 1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그 2016년 리올림픽 선발전 때 강채영 선수가 마지막 4,055발째 화살을 쐈는데 3위 장혜진 선수하고. 네. 딱 1점 차이로 올림픽을 못 나갔어요? 네. 많이 아쉬웠죠. 예. 네. 그때는 그냥 그냥 양궁을 놓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있겠다. 네. 그냥 계속 후회되는 경기였다. 그 생각이 들고 계속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똑바로 못 쏘니까 긴장해서. 나는 올림픽 나가지 못하는 선수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강채영은 아쉬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지금에서야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렸다, 뭐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끔 이제 TV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유도나 태권도처럼 대련을 하는 경기도 아니고 뭐 체조나 다이빙처럼 누가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시합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점수가 정해져 있고 한눈에 그걸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공정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선발 과정에서. 진짜 오로지 실력을 통해서만 또 선발이 되니까. 그게 양궁이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막 저를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고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라이벌이 누구예요? 했을 때 라이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난 앞으로 라이벌 같은 걸 두지 말아야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한 것도 있고, 라이벌이란 거에 의식을 하면은 졌을 때 더 자책하고 더 그럴까 봐 그냥 편하게 저 혼자와의 싸움이라 생각해요, 양궁은. 그래서 1년 동안 운동 시작하고 화를 못 쐈는데 좀 늦게 두각을 나타냈죠. 하루하루 아지랑이 기니는 이곳이고
지금이 며칠이죠? 한 10일 정도? 올림픽 끝나고 지금까지. 아무래도 양궁이 좀 일정성을 중점으로 두는 운동이다 보니까 감을 잃어버리는 게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 이제 겨울에 하는 특별한 훈련이 또 있다고 그래요? 훈련이 또 있다고. 네, 저희가 창문을 많이 열면은 바람이 많이 와서 춥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만 열고 이제 실내에서 실외로 활을 쏴요. 그 부분은 이제 특별 훈련이 아니라 그냥 일상. 실내에서 실외로 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살이 날라갈 구멍 요만큼만 남겨두고? 네. 날씨 좋으면 좀 더 열고 추우면 좀 덜 열고 이런. 아니 이게 저 평소에 훈련 없을 때는 좀 세 분이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있지? 그냥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커피 먹자 해서 뭐 서로 사겠다고 가위바위보도 하면서. 아 서로 사겠다 그래요? 네. 이제 근데 더 웃긴 거는 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사요. 아 진짜? 야 좋다. 우리 보통은 진 이런 사람은... 게 있어요. 네. 네. 쟁취하는 거죠. 이긴 사람이 사요? 네. 저는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이어가지고요. 한 3, 4시에 일어나서 단톡방 좋은 아침입니다 이러고 오후 3시에 네, 오후 5시에 연락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침이라고. 선수촌 생활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낙을 좀 여쭤보게 됐어요. 네네네. 각자 선수촌에 낙이 좀 모였을지. 이제 이번 올림픽 준비하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외출 외박이 안 되니까. 아, 맞아요. 저는 이제 선수촌 안에서 다른 종목 선수들이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배구의 김희진 선수랑 염혜선 선수랑 수영의 안세현 선수랑 한다경 선수도 있고. 아 진짜요? 다이빙의 김수지 선수도. 어떻게 또 이렇게 선수촌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그리고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도 같이. 아 진짜요? 7명에서 친해져가지고 저희 소중이들입니다. 이야 우리 저기 장민희 선수는 없어요? 장민희 선수의 낙은 뭡니까? 그래도 선수촌 밥이 아닐까. 선수촌 밥. 이게 네. 제가 진짜 늘상 궁금해하는 게 선수촌 밥이에요. 저 근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제 점심시간 때마다 기대하면서 먹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네. 어떤 메뉴가 나올까. 아 지금 표정도. 네. 네. 안산 선수는 혹시 좀. 저희가 이제 외출 외박이 안 돼서 좀 안에만 있다 보니까 뭐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간다든지 뭐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서 차 타고 이제 외출할 때가 낙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나갈 때? 네. 우와 바깥 공기다 이러고. 코로나 검사 하러 가는 차 안이 나에겐 낙이었다. 오랜만에 좀 바깥 공기도 좀 마시는 것 같고. 운동을 하는 대신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것, 내 그런 삶에서 약간 잃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약간의 청춘. 스무 살인데. 그냥 친구들이랑 산책 가서 놀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평화로운 그런 일상을 즐기고 싶어요.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잊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이 있다면 한 순간 있잖아요. 어떤 순간을 잊지 않았으면?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네. 그냥 잊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을.